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파칼로 에피소드 16번째 이야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. 첫 번째 경기죠. 4-1-2-1-2 EPL이네요. 벤테케. 뭐 요새 DB 들어가서 게임하면 벤테케 안 쓰는 사람 없죠. EPL 쓰면 무조건 다 벤테케죠. 전 다른 스쿼트. 뭐 그렇게 좋은 스쿼트는 아닌데 한번 써보고 싶어서 맞춰봤습니다. 다니엘로, 리마. 못 났어요. 나이스 파투. 나이스 파투. 마르티네즈. 상패였어요. 상패 센터링이죠. 이런 건 그냥 무조건 나이스. 위치 잘 잡았어요. 파투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오스발도 칩이죠. 좋아요. 저 공이 날아가면서요,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. 저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? 내가 너무 세게 찬건 아닐까? 게이지 조절을 잘못했나?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. 날도가 칩으로 수비수가 어디까지 기어나와갖고 한골 넣어줬어요. 그래서 3대 0으로 이겼는데 상대방이 나갔죠. 마르티네즈는 밤을 먹었습니다. 평점 10점. 슛 7번, 슛온 타겟 7번, 3골 넣었어요. 50%의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. 우라 레드. 일본 사람인가 봐요. 일본 사람들이 잘하죠. 확실히 잘해요, 일본 사람들.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 많은데, 플스가 일본 계기라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랑 매칭이 요새 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일본 사람들도 매칭이 되긴 하는데 주로 외국 애들이 많이 매칭되더라고요. 아직까진 마리티네즈, 우리나라 말로 사포. 골퍼스 맞고 나갔죠. 어쩔 수 없어요. 저런 거 연연하면 안 돼요. 안 들어갔어요. 왜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수비 뭐 하나요? 어? 야, 말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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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어. 말이 안 나오죠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센터링. 헤딩. 아. 디알마. 좋아요. 슈데이크. 축하요. 때리겠죠? 아. 저 은카예요. 은카 포르투. 정말 안 좋아해. 쓰지 마세요. 아, 먹혔죠. 케미 때문에 데리고 온 건데. 안 좋더라고요. 근데 한골 넣어요, 여기서. 역시 딱될것 같더라고, 이 느낌이.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을 이 사람은 75분부터 돌린 것 같아요. 뭐 되게 중요한 경기였나 봐요. 어쩔 수 없죠. 우승 한 경기 남겨두면 사람 심리가 원래 그러잖아요. 뭐한 경기 남겨놨는데. 세 번째 경기 팔카오 카바니 토토. 리가 아니네요, 리가. 반응이 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. 선수들이 느릿느릿하니까 패스를 주고 싶은데도 패스가 안 되고, 개인기를 쓰고 싶은데도 개인기가 안 써지고. 저희 집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 봐요. 파투죠. 원래라면 개인기를 썼을 거예요. 근데 개인기 써서 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슛을 때렸습니다. 개인기 써서 뺏겨서 역습당하느니 차라리 좋죠? 아씨, 이런. 때려, 그냥. 아하, 파투죠? 넘겨야죠. 그렇죠. 나이스. 때려. 아, 어쩔 수 없어요. 아, 뭔가 실수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수비. 아, 팔카오. 우후. 팔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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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카오. 좋죠? 파투. 리마. 나이스 수루. 아,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. 이 경기 질것 같네요, 느낌이. 때려, 그냥. 안 들어가면 때려, 그냥. 아, 화면상으로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나요? 저 굉장히 느리거든요, 진짜로. 근데 뭐, 그런 거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, 제가 제 플레이를 못하니까 속상하죠, 저는. 벨바턴, 상패, 룰렛까지 이어졌죠. 스킬 콤보예요. 근데 이거 보세요. 전 이렇게 뺏깁니다. 아하하하하하. 좋죠? 파투, 때려! 아, 왜 룰렛을 썼어? 좋아. 비었다. 님 뭐하셈? 때려, 그냥. 앞에 두 경기는 DB였죠. DB였고. 지금 이 경기는 토너먼트입니다. 반응이, 아니, 선수들이 너무 느릿느릿해서 저는 세 번째 경기는 토너먼트를 한번 게임 해봤어요. 근데 뭐, 토너먼트를 했는데,
결과는 좋지 않네요. 저것도 파트도 가운데로 차려고 챈게 아니라 승부차기 하기 전에 이제 화면들이 막 나오잖아요. 그거 이제 넘기려고 이제 슈퍼튼을 막 이런 된장 연타 했는데 그게 그냥 가운데로 가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팁입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키퍼가 나오고 상대방이 첫 번째 키커가 나왔는데 바로 달린다. 무조건 가운데입니다. 따로 뭐할 수가 없어요. 아니면 어쩔 수 없죠. 제가 말하는 게다 맞는 것도 아니고. 뭐 혹시라도 마지막 경기 영상이 지금 거진 끝나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기는 게 제일 빠르죠. 그걸 제일 먼저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 남기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셔도 되고 쪽지를 보내는 게 제일 빨라요. 그거 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. 뭐 루리앱에 영상을 올리긴 하는데 올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저는 올리고 나선 잘안 들어가요. 그냥 댓글을 많이 남겨드리긴 하는데 그게 제가 맨날 컴퓨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게임 이제 정보 한번 보려고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쪽지거든요. 그거는 이제 확인을 안할 수가 없어요. 들어가자마자 쪽지부터 보이니까.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주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유부남들은 아가 보느라 고생하셨고 일하셨던 분들은 일하느라 고생하셨고 쉬셨던 분들은 남은 하루 얼마 안 남았죠. 2시간 남짓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